어디 뭔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어디 소리 나는 거? 한 번만 더 말해. 앞으로
3월 17일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품바의 예가다 제가는 유명한 오빠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인근에 좀 널리 선전하셔서 내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1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일은 2시부터입니다. 오신 분들이 이제 입소문을 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솔직히 1,000원이면 싸죠? 나가는 거예요. 이런 공연을 처음 보는 거거든요. 시간 관계상 우리 아름이 보람이 카페 회원님들도 속히 오실 분은 오시기 바라겠어요. 고사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 앞에. 그래도 잘 찾아오시네요. 나는 여기 사실에 뭐라고 하면 그거 왔잖아. 지금부터는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제 우리 품바가 공연한 것들 또 1대1 대박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시 구경하시고 잠시 후에 바로 개관식이 끝난 다음에 바로 또 공연 들어가겠습니다. 지역 축제장에서 관객을 모아놓고 국장구를 치고 만담 또는 사설을 늘어놓고 경로잔치, 무대 공연 등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야말로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각설이 공연을 대중들은 너무 좋아한다. 서민의 애환과 한을 다루죠.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에 힘든 노동 속에 지쳐있는 그들과 우리는 희노애락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우리 각설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 어느 유명한 연예인 안 부럽다. 그러나 우리 품바들에게도 공연 뒤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 구조적으로 우리 품바들의 공연은 전국 시행사 또는 야시장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야시장 팀장 또는 총무들에게 끌려다니는 게 현실이다. 그야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돌은 그들이 챙기는 현상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봄, 가을, 한철 벌어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희망의 공연터가 되어야 할 곳이 우리의 공연이 착취당하는 곳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이러한 구조적 병폐를 벗어나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을 중심으로 10년 전부터 품바협회라는 이름으로 협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신명전 선생을 초대회장으로 2대 회장 남팔도, 3대 회장 살살이, 4대 회장에는 지금의 정정욱 회장까지 10여 년가량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동료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 간에 애경사도 함께하고 크게는 야시장의 구조적 병폐를 타파하기 위해 회장님들과 임원들은 개인의 시간과 사배를 들어가며 우리의 품바협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우리는 이분들에게 큰 박수로 감사를 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잊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많았다. 우리 동료 박정성 품보가 우천 공연 도중 마이크 감전사로 우리 곁을 떠났다. 그때 우리들은 전국의 야시장 공연을 중단하고 박정선 품바의 주검을 들고 그가 공연했던 장소를 들며 노제를 치르며 야시장 관계자들에게 보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적도 있다. 그 후 마봉팔 품바가 공연의 스트레스 후유증으로 암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 또한 김건아 품바, 주태백 품바, 김영수 품바, 끄덕이 품바, 신동수 품바 등을 눈물로 보내야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야시장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공연했던 그들에게 야시장 관계자들은 보상은커녕 조문조차 오지 않았다. 술 한잔 따라주고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주었으면 좋을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고 우리는 더욱더 탄탄한 협회로 이루어지게 돼. 40대 초에 혈기왕성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정정욱 회장을 선출하고 전국 품바 예술인 협회로 협회 명칭을 새로이 바꾸고 체계적으로 협회를 이끌어가기로 다짐한다. 조직 체계는 물론 사업 체계가 잡혀가는 시기이다. 12명의 임원진을 구성하고 오산의 곰들이 봉사단 사무실에 터부사리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사용하다. 우선 회장님의 사비로 수원 건선초등학교 앞에 우리의 보금자리인 품바예술협회의 간판을 달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돼야 할 협회는 회원들의 회비 채굴 또는 미납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 협회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뜻있는 품바들을 중심으로 모금함 사업을 시작한다. 명칭은 사랑실은 모금함 봉사대라고 한다. 이렇게 이들이 시작한 모금함 사업은 많은 호응을 얻어 기대 이상의 모험을 하게 되었다. 관객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준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한다. 첫 번째 사업으로 오산체육관에서 어르신 효잔치를 하게 되었다. 첫 번째 사업이니 어려움도 많았다. 지금까지 차려놓은 밥상에서 공연만 했었지 우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건 처음이었다. 우리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먹고 공연을 함께하며 대성황의 첫 번째 행사가 되었다. 오산시장님께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그해 4월 음성에서는 10여 년 동안 음성 품바 축제에 참여해온 협회를 중심으로 음성 품바 축제에 참여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그동안 음성 품바 축제는 협회에서 관여해온 사업이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왔었다. 음성 품바 축제는 지역 군의원의 거지 축제 폐지 운운하는 바람과 추진위원회와의 마찰로 인해 몇 해 동안 품바왕 대회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그리고 음성 지역 주민들의 품바왕 대회에 적극 필요하다는 여론에 밀려 품바왕 대회를 다시 치르게 되었다. 사실 품바 축제에서 가장 볼만한 공연으로 음성 품바왕 선발대회가 17%의 압도적인 1위를 충청일보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품바협회를 중심으로 음성 품바 축제를 참여키로 한 우리 회원들의 성숙해진 것이었다. 음성 품바 축제는 협회에서 기금 마련을 위한 품바 조막을 운영하여 수상자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와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는 유익한 시간인데 또한 영덕대교 축제에서도 품바협회와 영덕대교 축제 추진위원회와 함께 품바 경연대회를 주최하였고 대구에서도 경북일보와 함께 2011년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성공기원을 위한 전국 품바왕 선발대회를 주최하였다. 이 행사는 4일 동안 연인원 2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쾌거를 올렸다. 또한 품바협회에서 고창 모양성 축제 추진위원회와 함께 고창 품바명인 선발대회를 개최하였고 무한일로에서도 협회에 참여는 없었지만 회원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였다. 그 외 품바협회에서는 우리 협회 이사님이신 남팔도 이사님께서 한국국악원 교육원에 건의하고 협회 임원들과 함께 고민하여 회원들에게 난장난탈을 더욱더 체계화하기 위한 자격증 시험을 치러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시험을 치루었다. 노래강사, 무용강사, 국악사, 우승치료사 등도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국의 문화센터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도 자격증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재 이렇듯 우리 품바 예능인 회원들과 임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1년을 바쁘게 전국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축제장을 누비고 있다. 자, 이제는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할 일은 세상 같지만 사단법인 설립과
미래 인재 양성 등용물이 될 품바 아카데미가 설립 중입니다. 앞으로 품바 문화의 발전을 위한 후계자 양성과 체계적인 품바 문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들을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우리의 자리, 우리의 문화를 누가 지킬 것인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아픔을 함께하는 우리는 우리의 품바 문화를 지켜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예능인들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해 나갑시다. 최고의 문화예술단체를 만들어 봅시다. 품바들이여, 희망찬 미래를 위해 회원, 임원, 이사진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떨쳐 나갑시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비눗방울이 참 오늘 많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개사를 또 선언을 해야 되죠, 그죠? 선언하려면 이분은 참 이 대한민국 예술인 문화예술인 협회 품바 봉사대 이사장이며 현 1번지 단장님이신 정정우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필요합니다. 어서 나오세요. 박수 소리가 적대. 잠깐. 왜냐면은 오늘부터 시작하면은 3월 17일까지 고생을 많이 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박수가 필요하죠. 그죠? 아셨죠?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인협회 품바 봉사대 이사장님이시며 1번지 단장님이신 정정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2017 12월 17일 오늘 날짜 맞죠? 12월 17일 품바 쇼 콘서트 개를 선언합니다. 와! 아니고 개관입니다. 아셨죠? 이해하시고 왜냐면 여기는 공연장이니까 좀 이해하고 들으셔도 되죠? 네. 아니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리고 또 장모님이 오셨네. 여기 아 저기 올려가지고 작년 그때 사시고 맞아요. 자, 이 자리를 우리 정정우 회장님이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고생하시고 수고 많이 주신 분이겠죠. 뒤에서 배역을 많이 밀어주신 분입니다. 자, 이분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협회 현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영식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와 그럽니다. 불러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식입니다. 네, 개관식에 와서 초청해서 이렇게 우리 관중분 많으신 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식입니다. 오늘 품바 정말 그 뭐라고 할까요? 옛날부터 보면은 우리는 저는 연예계 오래해서 연예인들만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협회가 새로 태어나서 품바협회 이사장으로 조금 전에 인사했던 정종욱 이사장님과 같이 함께 일해볼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관식도 좋은 극장도 마련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 품바에 대한 저변 확대에 어려움이 없게끔 앞으로 같이 노력해서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다음에는 좋은 극장에서도 개관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영식 이사장님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요 무대 올라오셔서 축사하시는 분에게는 박수가 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 뒤에서 좀 이것도 좀 밀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수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오늘 저 처음으로 관람하러 오신 분들은 좀 멍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만 이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아까는 우리 이사장님이시고 이번에는 한국 품바 예술인협회 회장님이십니다. 현 회장님이죠. 자 우리 길순 회장님 어디 계세요? 길순 회장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길순 회장님 어디 계세요? 오늘 왜 이게 박수가 어색할까? 아 오늘 첫날이니까 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손바닥 속에는 오장육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치시면 치실수록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뭔 말인지 아셨죠? 원래 박수와 함성이 나와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번에는 한국 품바 예술인협회 네? 왔어? 예술인협회 현 회장님이십니다. 길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든 얼굴들 참 많은데 처음 본 면도 자주 뵌 모습처럼 장관 가는 곳이 아마 이 공간이 만들어준 여러분들의 선물 아닌가 싶네요. 우리 저 이영식 한국문화예술인총연합회 우리 회장도 와 계시니까 더더욱 감이 깊습니다. 형님 많이 도와주시고 중간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 정정욱 회장님하고 아름이 보람이 한일 꼭 잘 되길 기원해 주세요. 그러고요 이 공간과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은 정 회장님이 항상 추구한 팬들에게 주는 선물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품바들이 놀이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름다운 꽃으로 웃음을 많이 만발을 피워주셔야 이 겨울나는 품바들의 안녕이 추구되지 않나 싶은 말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선 회장님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또 한 마디 더 해도 돼요? 더 해요. 내가 원래요 여기 저 영등포 시장 앞에는 금마차 갑을 해서 사모님 이걸 맷돌을 많이 돌렸던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밤에 피었던 꽃 품바 길손이었습니다. 아니 또 그게요. 아, 예전에 나가 놀았다 그 얘기해 주소. 아니 놀았으면 모자를 한번 벗어주시지 그래. 아유 그런 인사. 자녀 경례. 경례 그렇지. 저 양반은 진짜 밤무대의 황제였었습니다. 사실 길손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도록 아주 진짜 밤무대에서는 최고의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인협회 리듬댄스협회입니다. 아시죠? 이거 네. 자 박성묵 이사장을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세요. 네 발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댄스를 주종목으로 하는 박성목입니다. 저는 전통영까지 리듬, 사교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댄스를 즐기하시고 아무쪼록 이렇게 많이 예, 많은 분들 오셨는데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대장님, 이사장님 스텝 한 번만 밟아보시죠. 왜냐하면 뭐 댄스면
6박자 곡이 있잖아요. 모든 댄스는 6박자입니다. 네. 6박자. 네, 6박에 또 네. 4박도 있고 2박도 있죠. 그것들 네. 하나 둘 춤이고 이제 몸 동작이 유연하고 자연스러워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 품바 이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댄스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몸 동작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꺾기가 다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동작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화를 돌리라 했습니까? 그럼 어디 돌려? 아니 이거 딱 작곡 보여주라고 보여줘! 보여줘! 네? 보여줘! 아 짝꿍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오시는 관객분들과 함께 이 무대에서도 한번 사교도 한번 해보고 댄스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무조건 됩니다. 아셨죠? 아셨나요? 네. 그래요.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인협회 사무총장님이시죠. 이분이 일은 다 합니다. 사실 네, 이사장님은 그냥 사인만 인사는 오셔야지 경우가 있죠. 근데 저 총장님 있잖아요. 사회자님이 무섭게 하면 안 돼. 무조건 지키면 나오시는 거야. 벌금이 있어요. 5천만 원. 아셨죠? 5천만 원 안 내시고 싶으면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일을 많이 하십니다. 사무총장님이신 우리 정태민 사무총장님 모시겠습니다. 불러오세요.